초대받은 강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미리 좀 발표받은 자료에는 미디어 비즈니스 모델 부분만 있는데요. 이 부분이 너무 좀 너무 한계가 있어서 제가 이 부분 버즈피드의 모션 픽처스라고 하는 최근에 어떤 사업 모델들, 이건 또 동영상도 좀 보셔야 되고, 조금 버즈피드가 어떻게 지금 현재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지, 거의 또 글로벌로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국과 독일 서비스가 시작이 됐고, 다음 내년에는 브라질과 일본 서비스가 시작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버즈피드가 빠르게 성장하는 어떤 이런 인기 비결들을 좀 분석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요즘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인데, 버즈피드가 어떻게 아젠다 세팅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프레이밍을 통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좀 창출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연구된 바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의 제가 또 준비한 것은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온오픈 통합 편집국에 대한 저희 좀 의견들 몇 가지를 이렇게 하려다 보니 제가 너무 혼자 다 할 수는 없어서, 그래서 지금 첫 시간에 오늘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맨 마지막 부분에 시간 되시는 분들을 한해서 조금 더 길게 하고, 만약에 좀 빠르게 가셔야 될 부분들은 아쉽지만 좀 일찍 가시는 좀 이런 부분을 해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짝대기가 여기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그 종이신문에 뭐 일하고 계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고 하지만, 이미 저는 하나의 뉴스페이퍼, 하나의 테크놀로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프로덕션 테크놀로지라고 생각하고, 그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대고, 다만 그 시대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나라마다 차별은 있겠지만, 종이신문에는 하나의 어떤 지나가는 어떤 패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온라인 저널리즘 또는 디지털 저널리즘이 새로운 어떠한 시대를 맞이하면서 아직까지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 있지 못하다라는 부분들. 물론 몇 군데 나라에서는 예를 들면 독일의 슈피겔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온라인 부분에서 파트만 해도 70명의 기자들이 있는데 벌써 70명이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고 있는 조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무조건 얘기할 수는 없지만, 특히 종이신문과 온라인 조직이 같이 있는 곳에서는 아직까지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것이 트래픽 중심주의입니다. 우리나라가 거기에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이 트래픽과 관련돼서는, 방문자 관련돼서는 이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한국 디지털 저널리즘을 죽이고 있는 대표적인 거라는 거죠. 다들 방문자 수가 몇 명이고, 우리가 1등 했는지 2등 했는지, 조선일보는 KBS를 이겼는지, SBS는 조선일보를 이겼는지, 또는 매경은 한국경제를 이겼는지, 뭐 이러한 논쟁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순위 싸움들 하면서 대량의 트래픽 싸움들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거기에는 네이버나든지 다음에 어떤 포털을 중심으로 하는 실시간 검색 대응,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러한 전제는 트래픽이 많으면, 즉 페이지뷰가 많으면 더욱더 많은 돈을 벌 거라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거고, 이 전제에서 출발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뭐 특정 언론사를 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코리안 클릭에서 데이터를 올해 1월 걸 봤을 때 모바일 PV가 4천만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웹 PV는 약 1억 1천만입니다. 거의 버즈피드를 넘어서고 있는 수준입니다. 버즈피드가 월 트래픽이 웹과 모바일 통틀어서 비디오를 빼면 1억입니다. 전 세계에서 1억을 하고 있는 버즈피드를 동아일보가 웹에서만 넘어서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올해 버즈피드가 1억 달러의 매출을 거뒀습니다. 1000억이죠. 많지 않은 돈이기도 할 수 있지만, 순수하게 그들의 비용구조, 750명의 비용구조를 봤을 때는 벌써 브레이킹 포인트를 넘어서고 대단히 높은 수익을 구가하고 있는데요. 동아일보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1억 달러의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가? 저는 여기에 당연히 아니라고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예를 들면 미국의 오레건이안이라는 뉴스페이퍼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신의 디지털 부분에서 TV 27.7%를 증가하기 위해서 뉴스도 그걸 수상하는 생산량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실검에 대응할 수도 있고, 대단히 중요한 이슈에 대응할 수도 있고, 뉴스 생산량이 20% 5% 증가해서 사실은 비용 대비로 볼 때 ROE가 나오지 않는 사업이라고 PV 증가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한국도 마찬가지죠. 온라인 디지털 뉴스북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이 아는 경우들도 대부분이 많고요. 그것도 저는 한국의 사회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디지털 저널리즘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일부 인턴 사원들을 고용해서 천 UV마다 5달러를 지급하는 이런 관행들도 지역 언론사를 비롯해서 특히 지역 언론사에 많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혁신들은 일어나기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심지어는 물론 이제 고코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클릭베이트 저널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SNS에서 많이, 특히 페이스북에서 많이 공유되고 있는 저널리즘인데요.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여기 같은 경우에도 90일 근무하고 나서 트래픽에 따라서 보너스가 지급되고 있는 뭐 이런 식의 상황입니다.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트래픽 중심주의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통화가 많아지면 인플레이션이 걸리는 것처럼 트래픽 인플레이션이 걸리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CPC 하락을 불가합니다. 즉 사실은 제가 이제 슬로우 뉴스에도 관여를 하고 있고 요즘 최근에 이제 미스비츠라는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뭐 작업하는 거 있는데요. 30만 트래픽, 또 포프스에도 좀 관여를 해서 300만 트래픽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300만 트래픽으로 택도 없습니다. 1억이 나오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가격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CPC 가격이 하락해서 300만 나오는 데는 이걸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포프스 요즘 지저분해졌습니다. 광고 덩어리로 붙고 있는데요. 그래봤자 딱 한 명 먹고 살 수 있습니다. 300만이 나와야 한 명이 먹고 살 수 있는 구조.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답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연 광고주가 트래픽에 따라서 사실은 채널을 선택하고 있는가에 대한 퀘스천도 질문도 던져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산선 제약에 따라서 그들 또한 포트폴리오를 할 수밖에 없고 선택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는 언론사 광고의 대다수는 죄송한 얘기지만 네이버하고 다음에 실을 수 없는 광고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왜 비뇨기과하고 성형외과 광고가 많은가? 그 비뇨기과하고 성형외과 광고는 네이버하고 다음에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또는 어뷰징을 하겠죠. 블로그 어뷰징을 한다거나든지 중국 블로그를 요즘 어뷰징해서 성형외과 광고들이 좀 들어가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에도 지금 예를 들면 성형외과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블로그 어뷰징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과연 이러한 나쁘게 표현하면은 찌꺼기들, 이 찌꺼기 광고로서 저희가 또 먹고 살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근본적인 질문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트래픽 확대는 저는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 명쾌하게 저희가 인식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은 배너 광고 시대가 정말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TR 자체가 배너 광고가 특히 모바일로 오면서 낮아지고 있죠. 이 부분과 관련돼서 예를 들면 이거는 제가 특정 언론사를 비판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 경향신문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수많은 광고가 있습니다만 저의 웹사이트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애드블록이 저는 개인적으로 깔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언론사 사이트를 애드블록이 없으면 저 개인적으로는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애드블록을 깔고 있습니다. 애드블록을 깔면은 보통 한 40개에서 60개의 광고를 한국 언론사 같은 경우는 걷어냅니다. 한 뉴스를 보기 위해서 제가 40개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죠. 애드블록이 지금 한국에는 확산되고 있지 않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 이건 구글에게도 사실은 큰 이슈예요. 그래서 구글의 애드블록 관련된 회사를 하나 최근에 인수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만큼 광고 자체가 노출을 차단하려는 스마트 유저들, 이용자들의 어떤 현명함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또 배너 광고 효과는 없고요. 또는 많은 학술 연구에서 아이 트래킹 테스트를 해봅니다. 요즘 뭐 네이버도 요즘 아이 트래킹 테스트 같은 경우 많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즉 하나의 특정 뉴스를 볼 때 광고에 인간의 시각이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PC 같은 경우에 광고 효과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바일에 오면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 패트 핑거 이펙트라고 해서 손가락이 두꺼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실수로 클릭하는 것 외에는 배너 광고를 클릭하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뭐 글에도 한번 썼었지만 비행기 타고 가서 추락사 하는 것보다도 배너 광고 확률이 더 적다고 얘기하고요. 등산 한 번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에베레스트산 올라가서 정상까지 올라갈 확률이 배너 광고 클릭하는 확률보다 높다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배너 광고의 시대는 종말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페이스북의 성장입니다. 보통 DA, 디스플레이 애드버타이징의 CTR이 0.04%입니다. 한국 제가 GDN,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쪽에서 보기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 0.017%가 평균적으로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이 좀 더 낮은 편이죠. 그런데 페이스북 이 네이티브 애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중간중간에 그 뉴스피드에 중간에 들어가는 CTR이 2%가 넘습니다.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효율성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광고주라면 페이스북에 광고하는 것이 좋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좀 싸더라도 언론사에 광고하는 게 낫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즉 경쟁력 자체에서도 배너 광고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급속하게 급락하고 있고 광고주의 예산된 제약성 속에서 배너 광고를 굳이 할 이유도 없어지는 상황 속에서 특히 이렇게 강력한 효율성을 갖고 있는 페이스북의 성장은 광고주들에게는 선택지를 페이스북으로 하거나 아니면 배너 광고를 하지 않거나로 점점 그 경향성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2015년을 계획함에 있어서 배너 광고 예산을 갖다가 있으니까 당장 걷어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비효율적인가 당장 걷어내고 우리는 딴 데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여기에서 빠른 시간 내에 떠나야 될 것을 전제로 한 새로운 수익 모델에 대한 철저한 고민과 연구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터드 페이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메터드 페이월은 대단히 어려운 테크놀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개인이 로그 파일 분석해가지고 20개의 뉴스를 봤는지 10개의 뉴스를 분석을 했는지에 대한 기술력, 제가 보기엔 한국에서 갖기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로그 파일 분석이 일반화되어 있다면은 이 지경까지 저희는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테크놀로지에 대한 투자가 되게 필요한 부분이 메터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83만 1000명의 그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원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약 그 한 2013년에 3만 2000명 정도의 메터드 페이월들을 추가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높은 그 메터드에서 회원들, 유료 회원들을 21만 5000명을 가지고 22만 명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높은 부분이라서 뉴욕타임즈하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성공하고 있으니 우리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지만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에 말씀드린 기술적 장벽이 있고요. 하지만 이것이 나라별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텔레그래프가 영국에서 메터드 페이월을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텔레그래프 같은 경우에 저널리즘 수준은 영국의 BBC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영국의 BBC 보시겠습니까? 텔레그래프의 메터드 페이월에 들어가셔서 돈 내고 보시겠습니까? 당연히 BBC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경쟁사가 존재할 경우에는 경쟁사가 메터드 페이월을 할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전혀 이 메터드 페이월은 기본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거는 사실은 가디언의 그 러스브리치 편집장이 했던 말입니다. 소셜 쉐어링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제가 아무리 20개에는 그래도 소셜에서 들어오는 거가 제한이 없고 하더라도 친구들한테 이 기사를 추천을 했는데 저는 유료 회원이라서 그걸 읽고서 추천을 했는데 저는 프리미엄 조선 유료 회원이라서 읽고서 추천을 했는데 친구는 유료 회원이 아니면 그거 왜 SNS 페이스북에다가 카카오톡에다 공유를 합니까? 그거는 나 비싼 레스토랑에서 밥 먹는 사람이야 라고 가난한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메타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별로 합리적인 행위가 아니고요. 실제로 메터드 페이월을 갖다가 5만 명으로 제가 가정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5만 명을 월 UV가 만약에 5만 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개 이상 소비하는 사람 또는 20개로 물론 조정할 수도 있겠죠. 소비하는 유저가 제가 보기에는 한 2%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 1000명 정도가 사실, 그러니까 5만 명이 더 되시겠죠. 보통 일반 사이트 같은 경우 80만 명, 100만 명이 되는데 그냥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제가 5만 명으로 가정을 한 겁니다. 2%가 그러면은 한 달에 20개 이상을 또는 10개 이상을 읽을 거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중에서 또 예상 전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컨버전 레이트가 있어서 이 10개 이상인 사람이 100% 다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지는 않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잡을 때 이런 전환율 1% 넘기 어렵습니다. 1%를 전환율로 잡을 경우에는 결국은 10명 정도가 유료화가 가능한 겁니다. 이러한 메터드 페이월은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작동하기 어렵다라는 거고 페이월 같은 경우에도 가디언의 명확한 입장은 자기네들은 페이월 도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디언은 지금 글로벌로 확장하려고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러스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뉴욕타임즈는 수성하려고 하고 있다. 즉 있는 충성 고객들을 어떻게 더욱더 충성하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라면 페이월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확장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메시지가 전달하려고 하면 페이월은 쥐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론 기업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서 페이월이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페이월 없이, 가디언처럼 이렇게 오픈 억세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 그거는, 사실 비즈니스의 모델이 아니라 기업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마켓 포지셔닝에 따라서 어떠한 확대 전략을 쓰느냐, 수성 전략을 쓰는가에 따라서 선택지가 달라지는 것이지 이것이 비즈니스의 모델이라고서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러스브릿지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제로 뉴욕타임즈의 오피니언이라든지 뉴욕타임즈의 나우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부분들도 이런 데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9세기 모델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강력하게 한국사회에서 추천하고 싶은 것은 이 멤버십 제도입니다. 가디언이 먼저 가디언 멤버십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도 지금 현재 슬레이트 플러스라고 해서 멤버십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한국에 있는 그 조선이나 뭐 매경이나 한경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유료화 모델하고 좀 다릅니다. 또는 뭐 더 타임즈, 영국의 더 타임즈가 리더스 클럽이라는 것들을 최근에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세 군데가 지금 현재 멤버십 제도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추가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청와대의 뒷이야기, 취재 뒷이야기. 이렇게 해서 기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기사가 아닌 것에서 멤버십에게 특혜를 주는 겁니다. 또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멤버들만 디스커션할 수 있는 공간.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한겨레신문 독자들이 조선일보 가서
독자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이신문 시절에 조선일보 독자들이 열혈 독자들이 한겨레신문 와가지고 독자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모두 다 열려있다 보니 댓글이 처음엔 좋다고 해서 모두 개방으로 가다 보니 그냥 조선일보 독자들이 한국열에 와가지고 욕하는 거고 한겨레 독자들이 와서 조선일보 와서 욕하는 거고 특히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그런 진영 간의 갈등들이 폭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저널리즘에서 제공해야 될 오디언스에 대한 리더에 대한 서비스인지 과연 그럴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지쳐나갈 이유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반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더 가디언이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독자들에게만 특별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디스커션 포럼을 제공해 주고 오프라인 행사를 제공해 주고 인기 있는 기자하고 정기적인 만남을 제공해 주고 북클럽을 열고 책 읽기 낭송회를 하고 과연 다양한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 가디언스의 명확한 유료 멤버들만 모여가지고 토론을 한다든지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 또는 IT 쟁점에 대해서 이런 부분의 멤버십 제도를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효과적으로 지금 작동되고 있고 아직까지 뭐 수치들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뉴스룸 인사이트 해가지고 뉴스룸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쟁들까지도 공개를 한다든지 어떤 뉴스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기자는 이걸 주장했고 편집국에서는 이런 걸 해서 어떤 갈등들이 있었다. 이런 갈등들 우리 오디언스나 독자들 같은 경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뉴스룸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마치고 또는 이분들에게만 프리 이북을 제공해 준다든지 즉 추가적인 어떤 기사를 유료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는 오픈 없었습니다. 근데 이 기사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뉴스 서비스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멤버십 제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뉴스를 소비하는 어떤 익스피리언스들을 새롭게 제공해 주고 즐겁게 만들어내는 것 이런 부분에서 현재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디언의 스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먼슬리 15파운드에서 60파운드 즉 차별화돼가지고 멤버십도 차별화 등급을 둬가지고 그 멤버십의 등급에 따라서 줄 수 있는 서비스 혜택을 지금 다르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15파운드에서 60파운드 갑자기 줘도 계산이 안 되는데 파운드 잘 몰라가지고 작지 않은 돈입니다. 먼슬리로 할게요. 거의 한 달에 10만원이 넘는 돈인데요. 이러한 10만원이 넘는 혜택을 확실하게 제공해 주는 것. 그래서 지금 현재 영국의 가디언 건물의 1층에 카페를 열었죠. 지금 이제 월스트저널도 지금 카페를 열고 있는데요. 이러한 카페를 만들어내서 독자들만이 멤버십 독자들만이 들어와서 기자들하고 같이 실제로는 가디언 같은 경우는 기사 작성하는 곳에 옆에 독자들이 같이 자리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러한 협업 공간을 아예 기자들과 독자들이 만드는 이런 공간으로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저는 실험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저는 지목해야 될 것은 니치 마켓입니다. 그러니까 제너럴 인터레스트를 집중을 하는 물론 저널리즘의 파워를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부분적으로 자신들의 특수한 니치 부분을 좀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잘하는 것이 현재 더 버지와 복스를 갖고 있는 복스 미디어입니다. 복스 미디어가 지금 커브 네트워크라는 것을 구매해서 니치 마켓에 진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성공하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버티컬 뉴스의 아까 말씀드렸던 커브드 네트워크라고 해서 조금 이따가 제가 오후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 텐데요. 이 커브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복스 미디어에서 즉 더 버즈와 복스를 이번에 최근에 정치 뉴스를 만들었던 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래서 니치 마켓 부분의 어떤 접근성들 또 저는 탐험하다 봅니다. 이 커브드하고 그냥 막 자세히 사이트는 나중에 들어가서 보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커브드나 이터와 라키드라는 세 개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제 제가 지금 정확하게 세 개는 뭔데 이터는 아마 레스토랑들 중심일 거고 라키드 같은 경우에는 쇼룸들, 그러니까 저기 옷가게들, 뭐 어떤 뭐 이런 가게집들에 대한 정보를 다루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건 독자가 누구냐면은 음식점 주인들하고 옷가게 주인들입니다. 이들이 요즘 다른 업소에서는 12월 달에 어떻게 디스플레이 했는지, 12월 달에 메뉴는 뭔지, 여기서 딴 데서 어떤 고민들을 하는지, 고객들의 고민들은 무엇인지를 들어가 보고, 고객들도 서치를 해서, 버스턴이면 버스턴, 로스앤젤레스는 로스앤젤레스, 이렇게 도시별로도 서칭이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버티컬 지역에 대한 뉴스를 찾습니다. 여기에는 절대 그것이 없죠. 흔히 말하는 빨아주는 기사들은 없죠. 그래서 너무 비판적으로 쓰지도 않고 너무 긍정적으로 쓰지도 않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업계에서 어떤 메뉴가 현재 12월 메뉴로서 이 작가에선 히트를 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뉴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업소의 관계자들이 오는 거고 다양한 광고들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상 오디언스 자체를 갖다가 먹거리를 찾는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먹거리를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사실은 또 먹거리를 찾고자 하는 맛집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제공해주는 이런 부분이 커브 네트워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사실은 자생적으로 생겼던 그룹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스 미디어에서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복스는 아직까지 파이낸싱이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구매를 한 거죠. 비싼 돈으로 구매를 해서 같이 사업 부분에다가 인테그레이션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건 이제 특히 이제 제프 자비스가 얘기하고 있는 뉴스 에저 서비스. 뉴스를 갖다가 소프트웨어 에저 서비스처럼 서비스화 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 서비스는 뉴스라는 특정 콘텐츠를 서비스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뉴스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을 가지고 서비스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특히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 애저 서비스에는 멤버십이라는 제도는 정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멤버십이 들어가야 거기에 대한 온디맨드가 가능하다는 거죠. 온디맨드라는 것은 단순하게 보면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거지만 필요한 만큼의 그 필요를 가지고 있는 우리 멤버십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그들을 위해서 뉴스를 특정으로 생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저 서비스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디언스나 리더로부터 인풋을 받아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온디맨드 속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면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는 뉴스들이 지금 진화를 해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편집국의 문화적 변화 없이는 또한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라도 멤버십 브랜드를 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좀 시도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좀 보고요. 이 부분을 잘하고 있는 것이 최근에 독일의 크라우드 리포터라는 크라우드 펀딩에 의해서 나온 여긴 좀 스타 저널리스트들을 영입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스타 저널리스트들을 예를 우리식으로 하면은 SBS 한 명, KBS 한 명, 뭐 조선일보 한 명, 뭐 한겨레신문 한 명 이런 식으로 해서 스타 저널리스트를 영입을 하고 신규 또 20대의 젊은 저널리스트들 같이 결합을 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크라우드 펀딩은 매번 프로젝트, 즉 어떤 특정 기사 프로젝트를 통해서 진행되지만 베이스는 기본은 멤버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가장 재미있는 것은 댓글은 멤버십 외에는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댓글을 쓰는 것만 멤버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댓글을 구경하기 위해서도 유료 회원이 됩니다. 기사는 100% 무료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자들이 만약에 재미있는 것은 UI가 기자들이 거기다 댓글을 쓸 경우에는 기자가 지금 여기에 댓글을 몇 개를 썼다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작성 기자가. 궁금합니다. 이 기자가 어떻게 댓글을 썼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기자들이 일종의 티저 형식으로 댓글을 쓰고 있어요. 먼저 기자들이. 그러면 기자가 몇 개, 세 개 썼으면 세 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읽고 싶습니다. 읽고 싶으면 클릭하면 바로 멤버십이 되라고 그러니까 강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사는 당연히 무료이기 때문에 SNS도 쉽게 공유할 수 있고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도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검색도 잘 되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 크라우드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금 현재 그 비즈니스 모델들을 찾아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은 클라우드가 이게 풀뿌리입니다. 풀뿌리 리포터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식으로 하면 오마이뉴스하고 비슷하겠지만 조금은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그래서 뭐 팬미팅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크라우드 펀딩 저널리즘만을 특화시킨 것은 이 비컨이 있죠. 비컨리더.com이라고 해서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의 개념은 저널리스트를 갖다가 뮤지션 개념으로 봤어요. 여기는 저널리스트 개인을 갖다 스타화 시키는 겁니다. 해가지고 기사 몇 개를 이 저널리스트 뮤지션들 어떻게 하냐면 유튜브에다가 음악 요즘 음원들 무료로 공개합니다. 그러면 좋아하고 되면은 팬클럽을 만들어주고 팬클럽에 가진 행사들을 갖다가 펀딩해주는. 그래서 거기에서 예를 들자면 제가 북콘서트를 갖고 싶습니다. 또는 취재 뒷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 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디 북극을 취재를 하고 왔거나 워싱턴에서 취재를 하고 왔으면 그러면 그 모이는 행사 비용들을 갖다가 크라우드 펀딩을 합니다. 많이 사람들이 와서 펀딩 내고 그 기자하고 그 뒷얘기를 듣고서 오프 더 레코드로 많은 이야기들을 중계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떠한 기자를 갖다가 스타화 시켜내는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들 저는 이것도 저는 보조적으로 저는 한국 사회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추후적으로 더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컨텐츠 마케팅이라는 부분인데요. 좀 더 자세한 건 오해하겠지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텐츠 마케팅 저도 좀 글을 쓰고 있고 슬로우뉴스에 최근에 글을 썼는데 중요합니다. 네이티브 에드라는 부분을 작년에 이제 한국사에서 많이 화두가 됐었는데요. 페레티, 그러니까 지금 버즈피드의 CEO는 자신들의 네이티브 에드를 네이티브 에드로 부르지 않고 소셜 컨텐츠 마케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름을 뭐든지 간에 이것이 어떠한 미래를 갖고 있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것의 가장 시초적인 형태는 올드스파이스가 했습니다. 올드스파이스의 그 동영상을 다 볼 수는 없지만 몇 개를 좀 실례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올드스파이스 지금은 대중화되어 있지만 초기 이것을 보십시오. 초기 보면 벌써 한 4년 전인데요. 저도 한번 당시 베를린 오브 블로그에 썼던 건데 @누구누구 이거 트위터 아이디입니다. 그 사람에게만 특정하게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30초밖에 안 찍습니다. 뭐 아무거나 저도 뭐 모르지만 한번 틀어볼게요. 이거 소리가
뭐 소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거 돈 얼마 안 듭니다. 그냥 위통 벗고 나와가지고 제가 내용을 듣는 것 중에 하니까 그냥 뒷면에서 찍는 거. 하루에 8개를 찍었단 말이에요, 8개를. 근데 어떻게 했냐면 트위터를 분석해가지고 예를 들면 한 어떤 여자가 아, 나 너무 슬프다.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축하받을 일이 생겼는데 축하해줄 사람이 없거든. 그럼 얘가 꽃두고 나타나서 내가 축하해줄게. 그리고 남자친구랑 왜 헤어진지 생각해봐. 걔한테는 나 같은 좋은 냄새가 안 났어. 잘 헤어진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Hello, ladies. And end with presidential app point.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트위터에 공개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들에게 그러니까 원투원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었죠, 기업들이. 이러면서 이 오즈스파이스가 대단히 유명해졌습니다. 물론 짜고 치는 고스톱도 있었어요. 아서 커천가 하여튼 제 이름을 잘 몰라서 그 친구가 감기가 걸리는 걸 가짜로 감기를 걸리죠. 감기를 걸리고 트윗으로는 감기 걸렸다고 좀 쳐달라. 돈을 줬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타나서 너 왜 감기 걸렸는지 알아? 나 같은 냄새가 안 나서 그래. 여기 냄새를 되게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 거 바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걔가 또 다시 리트윗하면서 사실은 초기에 마케팅 당연히 들어가죠. 기업에서 하는 건데. 두 번째 재밌는 것은 빅토리아 시크릿입니다. 빅토리아 시크릿 여러분들 유튜브에 계정에 들어가서 보시면 뭐 과거처럼 패션쇼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언니는 패션쇼 하기 전에 우유는 그러니까 뭘 먹어요? 애들이 질문을 던지는 것을 리포터 가서 물어봅니다. 우유라도 드시나요? 끝나고 와서 긴장감을 어떻게 푸시나요? 거기 가서 스트레칭 좀 하시나요? 연습실에서? 이런 것을 마치 우리나라 연예가 중계처럼 가서 찍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생산하니까 뭐 중간에 예를 들면은 스포츠 브라를 갖다가 만약에 광고를 하기 전에 이거 연습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연습하는 것을 티칭 선생님하고 같이 찍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재밌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중간중간에 커머셜을 띄워도 훨씬 그 커머셜의 확대된 그 리치 범위가 증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실제로 다양한 컨텐츠들 갖다가 만들기 시작하는 뭐 메이크업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하나의 새로운 연예가 중개인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있네요. 뭐 어디서 하는지 그러니까 좀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저도 이 사람한테 교육을 받았으면 좋을 정도로 in pyramid position as well and we're going to start off slowly and build up that combination. Okay? We're going to go one. 많이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56만 명이 봤습니다. 여기서 빅토리아 시크릿을 볼 때는 대단히 유력한 홍보들인 거고요. 또 하나 근데 이 빅토리아 시크릿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보그 UK와 보그 USA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바르츠코프라는 독일의 그 헤어 쪽 관련된 것이죠. 여기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제품 홍보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머리가 갈라지면 머리 갈라진 걸 어떻게 하는지 올해 12월 12개의 먼스에 유행했던 헤어스타일을 만드는 그거 12개를 어떻게 만드는 법을 알려주고 이번에 오스타 시장스에서 뭐 졸리가 어떤 머리를 하고 나왔으면 졸리처럼 머리 만드는 법 이런 부분들을 기사화시켜주면서 정확하게 유저들과 오디언스들의 인터레스트에 맞춰서 그들의 관심에 맞춰서 그들이 던지는 퀘스천에 대해서 답변을 주는 형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에 대한 영어 콘텐츠, 프랑스 콘텐츠, 그 다음에 독일 콘텐츠 이런 것들을 다 콘텐스트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잡지사에다 위탁을 한 거죠. 뭐 대표적인 건 코카콜라도 마찬가지죠. 코카콜라 전, 그러니까 코카콜라 컴퍼니, 즉 B2B 사이트입니다. 보통 여기 들어가면 회장님 인사말 있고 우리 회사에 같이 뭐 찾아오시는 길 아무도 읽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40명의 기자를 고용을 해서 코카콜라 전이라는 형식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베를린 장벽 뭐 25주년이 됐으니까 무너진 지 25주년에 대해서 자신들의 어떤 역사적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든지 뭐 여러분들 보셨어 소셜미디어 가드라는 뭐 그런 동영상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예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나우니스입니다. 나우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프리랜서들도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잡지사 출신 기자들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사이트도 대단히 잘 만들었고 콘텐츠도 고급이 돼 있고 여기만 콘텐츠가 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도 흘러가는데요. 여기 나우니스 보면 뮤직비디오도 만듭니다. 재즈 뮤직비디오도 만들고 대단히 잘 만들고 뭐 어쩔 때는 이별이 특집이에요. 이별의 아픔이란 무엇인가? 새로운 만남행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뭐 이런 식의 것을 가진다. 루비똥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루비똥에서 작가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저런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널리즘에게 있는 위협입니다. 이게 뭐냐면 왜 만들까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GMS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하냐면 앤서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과학 질문하면은 과학자들이 아주 쉽게 답변을 해주는 겁니다. 영상으로 답변하고 해주고. 왜요? 이들이 미래의 자기네들의 고객입니다. 이들이 과학자가 돼서
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경우에 특히 이러한 지멘스처럼 B2B 기업에게는 이들이 중요한 미래 고객입니다.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제너럴 일렉트릭에서도 텀블러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과학기술에 대해서 폭력이라는 건 어떤 거고 사실은 거의 과학백과사전처럼 대단히 재미있는 콘텐츠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들도 그들 GE도 마찬가지로 GMS처럼 B2B 기업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 잠재적 미래의 고객이라는 거죠. 이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네이티브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쪽에는 소셜미디어 콘텐츠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저는 강력한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이티브 애들을 갖다가 애드버토리라고 자꾸 혼동하시고 만들어내시는 게 그런데 이거 고민이 왜 나오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너 광고가 도달되지 않습니다. 기업으로는 이건 대단히 위협적인 겁니다. 기업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많은 자신들의 무게중심을 옮김에도 불구하고 자기들과 소비자들, 커스터머들과의 접점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그들이 지금까지는 나 잘났어, 나 멋져라고 하는 그런 광고성 콘텐츠를 만들다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콘텐츠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의 저널리즘에서 택할 수 있는 저는 유력한 수익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어떻게 그러한 소비자의 인터레스트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능력이 되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오후에 버즈피드가 어떻게 이거를 천재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서 버즈피드가 이것을 그리고 아젠다에 어떻게 믹스시키고 있는지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있는지 콘텐츠 마케팅을 특히 비디오 영역에서 이 부분을 좀 맞춰내는 걸로 해서 오후 강의들을 할 테니 꼭 일찍 가지 마시고 여기까지 있으면서 좀 많은 질의 응답도 같이 그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